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코끼리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코끼리는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접을 수 있고요.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저는 이렇게 한쪽 면은 회색이고 한쪽 면은 흰색인 색종이를 준비했고요. 이 회색으로 코끼리를 접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접으려는 색깔이 뒤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마름모로 놔주시고요.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 가장자리가 방금 접었다 편 가운데 주름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부분 한 장을 이렇게 비스듬히 벌려서 접을 거예요. 이렇게 최대한 많이 벌려주시고 이 부분은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벌려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요 옆부분이 코끼리의 귀가 될 거고요. 이 아래쪽 뾰족한 부분이 코끼리의 길다란 코가 될 거예요. 자, 먼저 코 부분을 이 코끼리처럼 주름을 접어줄게요. 아래쪽을 위로 접어 올렸다가 아주 약간만 남기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3등분 정도 할 건데요. 자, 손가락 굵기만큼 남기고 위로 올려 접었다가 다시 내려 접어주시고요. 한 번 더 손가락 굵기만큼 여러분들은 손가락이 저보다 가늘죠? 그러면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더 많이 남기고 올려 접었다가 아주 약간만 남기고 내려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코끼리의 코가 너무 뾰족하니까 이상한데요. 자, 코가 될 부분을 안쪽으로 약간 접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코끼리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. 코끼리의 양쪽 이마가 너무 뾰족하죠?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은 뒤쪽으로 적당량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옆부분을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눈을 그려줄게요. 자, 이렇게 눈까지 그려주면은 귀여운 코끼리가 완성됐어요. 어때요? 이번에는 좀 쉬운 종이접기였죠?
다음에는 이번 시간보다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재밌는 종이 접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